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해서 돌아가는 교회 16번째 시간입니다. 은혜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는 세 번의 기회가 찾아온다라고들 말을 합니다. 어디서 유래된 말인지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지만 그리고 아마 한 번쯤은 다 이런 내용을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이들은 살면서 분명히 세 번 기회가 찾아온다 라고 얘기를 하며 또 어떤 분들은 일곱 번 찾아온다 혹은 열 번 찾아온다 라고 말씀들을 합니다. 각 자신의 경험과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말하는 횟수는 좀 다르지만 우리 인생의 기회에 대해서 말할 때 일치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 기회는 우리가 평탄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 가운데 기회가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대로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후지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죠. 13년 전에 나왔던 누구에게나 세 번의 기회가 있다라는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적었던 간다 마라노라라는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소설처럼 이 내용을 풀어갑니다. 책을 적었는데요. 그는 한참 일할 수 있는 30대 중반에 이르기 전에 정리해고를 당한 주인공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의 차가 찾아온 그 위기 가운데 어떻게 그 시간 가운데 기회로 삼게 되는지를 풀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의 내용을 보면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참으로 변수가 많지 않습니까? 녹록하지 않은 이 이민 생활 때문에 정말 이 자리에 앉아계신 여러분들도 인생의 위기를 수차례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인생에 찾아온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뿌리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의 시간들로 기회를 허락하신 시간 또한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같은 경우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1년째 되었는데요. 21년이 지나오는 동안에 위기라고 생각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최근 우리 교회가 생각지 못한 아픔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늘 가까이 계셨던 우리의 가족들 또 믿음의 선배 하나님께서 연달아 불러가시면서 참 적지 않은 분들이 충격에 빠지고 또 무슨 이런 일이 있냐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좀 어깨에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을 지나가는 우리들은 과거의 시간 가운데 함께했던 시간들을 추억하고 좋았던 기억들을 함께 되돌아보는 것은 참으로 필요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서 바로 지금 이때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그 손길 안에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바로 이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운 마음, 섭섭한 마음을 넘어서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가 몸부림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위기 가운데 믿음의 연단을 우리가 온전히 받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온전히 세워가는 시간들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히브리서의 말씀 이제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의 후반부에서는 인내하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공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12장 14절 이후부터는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도 해당되는 것이죠.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핍박이나 조롱이나 멸시의 고난, 위기 속에 있어서 그들은 주춤거리거나 그 자리에 주저앉지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사실 오늘날 못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없죠. 우리가 나는 많이 부족하고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은 상대적인 빈곤,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지치는 그런 어려움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대부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큰 박해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평탄한 환경 가운데 믿음으로 사시던 분들을 떠나보내게 될 때 너무나 마음이 쓰라리고 아프면서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가 적고 있는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이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 때문에 믿음의 형제요 믿음의 자녀들이 죽음에 직면하게 되는 위험천만한 상황들을 맞닥뜨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자매들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들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믿던 그런 평생의 신앙은 지키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 돌이키고 내려놓는다고 한다면 이전에 익숙하던 유대교로 돌아가게 되면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더 이상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어찌 보면 그들의 눈에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초대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나서 이런 연단이 계속되니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고 그리고 예수님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왜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기에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던 개념들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고 그 무엇과 비교하면서 돌이킬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천사보다 성전보다 모세보다 대제사장들보다 그리고 어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빌어 단번에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는데 이 삶을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돌아설 만한 어떤 것도 우리 가운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미 앞선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의 약속 앞에 두려움 없이 믿음의 경주를 해간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잃지 말라고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어리석은 불신앙 가운데 머물지 말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배교는 무서운 죄이고 그것이 살 길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영원한 멸망으로 치닫는 길임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경고를 총 다섯 차례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앞부분인 14절 말씀부터가 마지막 다섯 번째 경고의 내용입니다. 배교와 불신앙 이거에 대한 다섯 번째 경고를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먼저는요.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확인해 봅니다.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앞선 말씀해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인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 아닙니다. 이방인들, 유대인들, 로마 사람들, 헬라에 속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 다 포함하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이 적당히 우리가 세상에 타협하고 적당히 안주하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말씀을 보시면 화평함과 더불어 거룩함을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따르라는 말 자체가 바로 화평함이 세상에 적당히 어울려서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히브리서를 받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자신이 속한 믿음의 공동체에서 화평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관계가 온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 안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상황이 평탄할 때에는 전혀 그렇지 않지만 경제적인 위기가 우리 가정 가운데 찾아왔을 때, 상황적으로 모든 것이 막힌 것처럼 여겨질 때 서로 말로 상처를 주고 서로에게 전혀 여유가 느껴지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가끔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지나치게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경우들을 갖고 있는 분들의 경우들이 많은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여러모로 우리가 안정되지 못하다 보면 예민해지게 되고 여유가 없어지는 게 바로 솔직한 우리들의 민낯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상황이 힘들어서 성질을 부리고 불만을 표출하는 게 우리들의 본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런 불만과 불평,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흘러오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기에 그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위험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든지 우리의 신앙 공동체이든지 우리는 상대방의 연약함을 사랑으로 부를 수 있어야 되겠고 나의 기준이 아니라 있는 것을 그대로 바라보면서 용납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불만과 불평과 감사하지 못하고 상황에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말들, 이것이 잡초처럼 자라가게 되면 이곳에 자라가고 있는 다른 들과 꽃은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 번역에서는 이렇게 후반부를 얘기합니다. 엉겅퀴 한두 포기가 뿌리를 내리면 순식간에 정원 전체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과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고백하게 될 때 그 믿음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그 광경을 목도하던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이 사람은 정말 의인이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분명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어떤 자리입니까?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은 피하고 싶은 자리인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누구나 악담을 퍼붓고 저주를 퍼붓는 곳이 바로 십자가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악담하고 저주를 퍼붓는 그 시점에,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그 시점에 우리 예수님은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지키셨고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용서해달라고 구하시면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겨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지 평탄할 때는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밝은 곳에 촛불 하나 켠다 할지라도 그 빛이 무색한 것과 마찬가지지. 아무리 작은 빛이 있다 할지라도 그 빛이 칠흑같이 어두운 깜깜한 상황이라면 너무나 밝게 비출 수 있는 것이죠. 지금과 같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또 당황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흔들리고 불평하고 남의 탓이나 하면서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떤 순간도 놓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연단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정금같이 단련되기를 구하면서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고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평안함과 거룩함을 통해서 주님을 배우는 기적을 우리는 그리고 우리를 보는 많은 사람들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돌아서는 안 되는 이유들을 그리고 우리가 오늘 요청하고 있는 두 번째는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은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내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삽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은행과 망령된 일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행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에 코르노스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발음 자체가 우리가 이미 이 헬라어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떤 뉘앙스고 어떤 말인지를 이미 다 감을 잡으셨을 것입니다. 원래 돈 때문에 성적으로 부도덕한 일을 행하는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단어 뒤에 나오는 에서에 대한 설명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에서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서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사람이다 라는 정도로 우리가 오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요 그들 가운데도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에서는 성욕이 너무 강해서 이방인들을 아내로 취한 사람이라고 이 유대민족에게는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26장 말씀에서 이방여인과 결혼한 이 에서를 바라보는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바로 이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에 빠지게 되죠. 부모님이 근심에 하게 된 것은 이 에서가 순간적인 판단차고 실수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가 늘상 자신의 정욕에 빠져서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틴어 번역본에서는 신앙심이 없는 사악한 통속적인 의미라고 바로 이 망령된 자에 대한 표현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루터의 번역에서는요 신을 업신여기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망령된 자 바로 무신론자로까지 번역되어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와 악인의 비교를 하고 있죠. 바로 악인에 대한 표현이 동일하게 번역된 단어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에서는요 아브라함의 손자여 이삭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께서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한 그릇의 음식 무엇이었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하나님을 아주 업신여기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줬습니다. 에서에게는요 육신의 배고픔은 너무나 중요했지만 영적인 배고픔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 야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 에서의 장자권을 훔쳐간 아주 간교한 속이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갖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실 그런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는 순진무구하고 아무것도 모르다가 그냥 빼앗긴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소홀히 여기고 자신의 원하는 삶을 향해서 나가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예비한 복은 그들에게 주어지지 못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자신의 영역 만족이 하나님 주신 약속과 또한 은혜보다 중요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약속이고 뭐고 그저 당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고 그 결과 날 때부터 특권으로 허락받은 자신의 장자권은 그의 동생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 보셨을 때 이 에서와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야곱의 부도덕함, 어찌 보면 어느 누구에게나 있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보이실 것입니다. 하지만 에서의 영적인 무감각은요, 그보다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미워하는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기굴서를 받는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바로 이 에서와 같은 사람들이었을까요? 자신은 선민이다, 나는 특권을 받은 사람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저 종교적인 나의 욕구만을 채우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그들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겉으로는 얘기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서와 같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죽인 것도 모자라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핍박했던 바로 그 핍박했던 유대인들, 그들이 바로 예수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핍박에 못 이겨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배교의 위기에 처해 있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에서와 같이 음행과 망령된 길을 뒤쫓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이 배교하는 것, 그것이 숨뿌리가 되어서 유대계 그리스도인 전체에게 악한 영향을 끼칠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는 우리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원죄를 가진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어찌는 그것이 더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았던 그들은 에서가 이후에 얼마나 후회한 삶을 살았을 것인지, 후회해도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그 후회의 시간이 오지 않기 위해 오기 전에 먼저 온전한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의 2000년 전에 지났던 그런 이야기들이 왜 지금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있는 걸까요? 왜 이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입니까? 또 거의 4000년 전에 에서의 이야기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강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조차도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여전히 일시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팥죽 한 그릇을과 바꾸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시도들을 오늘 우리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힘들지만 힘들어서 적당히 세상 속에서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타협하고 안주하고 입으로는 주여주여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나의 모든 삶의 결정의 기준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에서와 우리가 무엇이 다르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를 걱정합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격과 존귀함은 그냥 장롱 속에 넣어둡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조차도 부러움을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정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내어던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성망의 대상이고 존경을 받으며 따라가고 싶은 모습입니까? 아니면 세상 여러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그저 좀 더 좋은 넓은 집, 좋은 차, 안정된 일터,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삶을 따라가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삶이 부러운 삶이라고 우리 또한 생각하고 있지 않냐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어가 나이고 하나님은 그저 가끔 나의 필요에 따라서 등장하시는 꾸민 말 정도로 생각하는 현대판 이 에서들, 부족하고 거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전부라고 붙잡고 매달렸던 야곱들보다 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모습이 과연 우리들 가운데는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 한 발 내딛을 때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지만
당장의 심판이 없으면 점점 무감각해지면서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그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너무나 당연시되고요. 이런 모습은 다른 이들의 영적인 감각까지도 무디게 만들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구원의 약속을 전하라고 여러분 우리는 먼저 부름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은혜와 특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연단이 옵니까? 우리 가운데 징계가 찾아옵니까? 이 연단과 징계를 은혜의 기회로 여기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붙잡고 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늘의 소망을 두는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지난 두 주 동안에 우리 고 이성한 은퇴 목사님 그리고 우리 고 임경장 권사님을 우리가 연이어 천국으로 환송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우리 가운데 큰 슬픔의 시간이지만 더불어서 우리 각자에게는 생의 마지막 시점을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이 땅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의 마지막이 언제일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달려갈 길을 다간 후에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정하신 때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실 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건듯 얻고 지키려고 하는 그 모든 것 중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있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의 개인의 종말이든지 혹은 이 세상의 종말에 이르러서 그제서야 우리가 울고 불고 뼈저리게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픔을 주셨지만 그 시간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은혜의 기회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에서의 경고를 무시하고 형벌을 피할 수 없을지인데 하늘의 경고를 무시하면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뒤흔드신다고 무서운 경고를 주고 계십니다. 심지어 2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다 태워버리시는 불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이런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무섭지. 그런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를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것입니다. 나는 이미 너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사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자꾸 딴 데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라.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네가 망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아들까지 너에게 주지 않았니? 내게로 돌아와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게로 돌아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사실 어린이 주일과 왠지 좀 어울리지 않는 엄숙한 경고들의 말씀들이 오늘 많이 있는데요. 이 경고들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정말 순수한 어린아이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춘기에 반항하는 이 아이들처럼 그저 말씀을 줘도 튕겨나가는 모습이 아니라 다 어린이여서 누군가 얘기할 때 나의 의지대로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어른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안에 구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이 은혜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려고 했던 그 죄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지 말고 썩어 없어질 이 세상에서 적당히 눌러 앉을 인생이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헛된 삶에서 돌이키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품에 안겨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내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의 기회를 하나 가지고 계십니다. 때로는 슬픔을 통해서 기쁨을 통해서
주님은 속삭이시기도 하시고 엄한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약속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나만의 한 그릇 팥죽은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붙잡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회개의 기회가 있었다면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나는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고 반응하였습니까? 나에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권면하시고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고 초청하시고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냐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채워나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간절함으로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